있지 않아? 왕가? 왕가? 영가라도 왕가? 아니 그 왕가가 왕가 없는 거야. 영가가 더 많이 있어요. 제 모델링 앰프의 명가 라인6의 스파이더5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하셨네. 네, 시작해봤습니다. 네. 한번 적당히 해보는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설명서 앰프 왔었는데.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스파이더 5, 스파이더 V60, 60W. 네. 네, 잘하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여기 이게 참 저게 네. 이게 G10이라는 걸 구입하면 네. 와이어리스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속에 라디오가 들어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신기하다. 플레인지 스피커 시스템 그리고 네. 여기 앰프 FX 모델이 아주 많다. 네. 그리고 풋 컨트롤러 연결할 수 있고 USB 커넥션 가능하고요. 헤드폰 아웃에 에디트 기능에 뭐 프리셋 많고 백킹 트랙에다가 뭐 다양한 드럼에다가 기타 뭐 데모에다가 네. 많고요. 그리고 뭐 컬러 이런 컬러 코디드 코드 패널 네.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거 되게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스파이더 그렇죠. 시리즈를 네. 그래서 스파이더 시리즈를 되게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실 텐데 저희가 비교해 드리는 그런 좀 시간을 이따가 가질 거예요. 각각의 네. 그 와트 수에마다 어떻게 네. 디테일 차이가 나는지 네. 오늘 저희가 할 건 일단 60W짜리입니다. 네. V60 모델이고요. 제일 가운데 모델이겠죠. 좀 이렇게 좀 스탠다드한 모델.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쯤 모델인가 하면 아래쪽 모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파이더 V30이 있고요. 네. V60, V120, V240 그리고 V240HC 이렇게 있네요. HC, 아. 네, HC 이 약간 그 위에 이제 헤드만 있는 스택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30 바로 위에 모델이라서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되는 그 위급 네. 모델들은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XLR 다이렉트 아웃. 그러니까 아, 캐논 다이렉트 아웃이랑 네. 스테레오 스피커 아웃 이게 없네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30에 비교했을 때 새로 생긴 게 루퍼랑 그리고 릴레이 와이어리스 레디 이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리스 속에 수신 장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30에 비해서 한 단계 발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괜찮네요. 가격이 뭐 연습용 앰프는 아주 적절한 가격이죠. 네, 200가지 이상의 앰프 캐비넷 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스펙을 살펴볼게요. 이 앞에서부터 보시면 인풋 있고요. 네. 드라이브, 베이스, 미들, 트래블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앞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앰프 모드로 가면 이렇게 되고 FX 모드로 가면 컴프레션 네, 그 다음에 FX 1, 2, 3 리버브 바로 조절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노브가 안 나와 있고 전부 다 이 패널에만 노브 하나로 조정하게 되면은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불편해. 네.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루퍼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드럼 리듬을 켜고 끄는 네, 그 기능이고 이게 프리셋 선택 기능, 네. 기본 네, 롤링 노브입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기능 들어가시면은 이 각각의 프리셋에서 디테일 잡으실 수가 있고 네. 디테일 잡다가 끝났다 홈으로 돌아오겠어 라고 하면 홈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스터 볼륨 있고요. 폰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가서 보시면은 후면부에 아이폰, 아이패드, 네. 네, 아이팟, 네, USB 단자와 그리고 이 페달 연결할 수 있는 그 우리 네. 인터넷 선 보드 네, 있죠? 랜선 단자. 네, 랜선 단자. 그리고 옥스인이랑 파워랑 이렇게 후면 뭐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나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A1에서부터 A1 A 뭐 1A, 1B, 1C, 1D 해갖고 각 숫자마다 ABCD 4개가 있는 하나의 뱅크를 구성을 해서 뱅크가 사용할 수 있는 뱅크가 32뱅크까지 있으니까 128 네, 128개의 프리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들어볼게요. 리드 어쿠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어쿠스틱 사운드가 진짜 어쿠스틱 이게 참 잘하죠. 재즈 클린 어쿠스틱에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뱅크도 있고요. 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버브를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오. 그러고 이제 계속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앰프 하면 하얀색으로 되잖아요. 네. FX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다 각각 오.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버브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리버브가 옥타버. 어, 이게 요게 적용되는 게 딱딱 바뀌는 거. 그렇죠. 적용되는 게 보이죠. 앰프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FX1이 뭔지 몰라서 돌려보면은 이제 여기가 신스, 네, 퍼즈,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뭐가 적용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브라토. 이런 모듈레이션 기능들도 메탈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18까지 왔으니까 네. 이제 고만 가도록 하고요. 네. 다른 기능 좀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왔을 때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여기 데모 리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여기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메트로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허. 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데모 리프 네. 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드럼 루프 이렇게 드럼 바뀌는데 아까 우리 데모 리프 왔잖아요. 네. 데모 리프에서 그럼 데모 리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데모 리프 네. 자 지금 데모 리프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걸 한번 더 누르면 바꿀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재즈 클래식 클린 헤비 재즈 기네요. 네. 그래서 클래식 이렇게 해놓고 클래식 막 네 이렇게 데모 리프 있고요. 네.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메트로놈 찾아가 볼게요. 그럼 메트로놈 이렇게 나옵니다. 메트로놈도 종류를 카우벨로도 할 수 있고요. 하이에스로도 할 수 있고 스틱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실 네. 수 있고 볼륨 템포 다 조정하실 수가 어허.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드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럼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블루스 그루브 되어 있는데요. 블루스 그루브에서 이번엔 킥 비트. 오야 뭐 강력하네요. 그 다음에는 몬스터 비트. 그렇습니다. 난리 났네요. 뭐 메탈 비트. 오야 뭐 재밌습니다. 블루스 셔플.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블루스 셔플에다가 루프를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맞추시면은 이 데모 키트에다가도 바로 연주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다시 홈으로 돌아 홈 버튼으로 바로 이렇게 돌아오게 아까 되잖아요. 거기로 네. 돌아오죠. 그러면은 우리 또 뭐 좀 어 이런 톤에서 네. 루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반짝거리지 않을 때는 그냥 반주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주 하나 얹어볼게요. 네, 앞에 실수하고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레이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톤과 루프와 리듬 기능을 이용하시면서 여기서 앰프와 FX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편하게 바로바로 중요 기능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디테일한 기능들 조절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홈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서부터 뭐 게이트를 어떻게 먹게 할 건지 네, 이렇게 뭐 막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볼륨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와우도 있고 뭐 조절하고 싶은 어떤 노브가 생기면은 네. 앰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이크 모드를 조절하고 싶다. 네. 그럼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눌러줍니다. 그럼 네. 이렇게 세부 설정을 네. 변경할 수 있게 나오죠. 네. 그러면 막 57, 뭐 41, 67, 뭐 등등등등 네. 마이크를 결정할 수가 있고 네. 결정을 하시면 다시 누르고 이동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볼게요. 와우 지나서 컴프 있고요. 그다음에 EQ 있고 다이나믹 있고요. 모듈레이션 있고요. 네. 모듈레이션으로 가시죠. 신스 등. 네. 뭐 모듈레이션으로 가서 모듈레이션을 뭘 할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모듈레이션에 페이저 모노로 되어 있네요. 네. 모듈레이션 들어가서 페이저 바이브 트레몰로. 트레몰로로 네, 트레몰로 들어갔습니다. 네. 오, 그렇죠. 네. 트레몰로가 지금 됐고요. 네. 믹스를 많이 주고요. 70 정도 주. 네. 스피드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세부 수치를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꾹 눌러주시면 여기에 프리셋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원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좋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톤 세팅과 기본적인 톤 세팅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편의성 그리고 반주를 활용한 네, 루프를 루핑, 활용한 네. 네, 연습 기능들 그리고 60와트의 넉넉한 출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30, 60, 120, 240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6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그냥 소규모 클럽 같은 데서 연주용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120 정도 되면 합주실 네, 뭐 이렇게 나와도 될 것 같고 뭐 240이면은 진짜 큰 공연장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꽤 괜찮은 톤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찾으시다가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네. 랜드마크 톤들을 몇 개 정해놓으시고 뭐 고소, 거기서 조준. 만져서 그것들을 모아서 유저뱅크에다가 나만의 프리셋으로 세팅을 해놓으시고 공연 때 딱딱딱딱 켜서 네. 연주를 뭐 하시면은 이거 별매로 된 이거 훗 컨트롤러 하나 사면 더 네, 편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는 네, 기타 범인.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스파이더 V60 네.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되게 앰프가 똑똑해졌다 그래야 되잖아요. 스마트한 게 똑똑해졌는데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팀도 라인식스만큼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범인 잡는 축구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랄까 딱 적당한 합리적인 네, 가격인데 뭐 대단히 막 싸다 뭐 이럴 건 아니지만 일단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펙터에 대해서 막 아직까지 최고니까 네, 뭐 스톤박스에 대한 막 그런 큰 필요성을 네.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 오히려 각각의 이펙터에 대한 이해를 네,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우선적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앰프 아니야 근데 뭐 이펙터를 먼저 사 스톤박스를 먼저 사야 되나 뭔가 앰프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이 스톤박스가 이렇게 쫙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거를 듣게 되는 거는 앰프의 스피커를 통해서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기가 초반에는 힘드니까 네. 돈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좀 앰프로 듣되 여러 가지를 만질 수 있는 이런 스파이더류의 앰프가 연습용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앰프 이펙터류에 좀
간단한 백과사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맛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스톤박스 맛도 볼 수 있고 앰프 헤드 맛도 볼 수 있고 네. 마이크 세팅 맛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 추가된 루퍼 기능, 네. 루퍼 기능과 와이어리스 기능에 착안을 해서 네. 마음껏 골라 먹고 포장도 해갈 수 있는 뷔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가격이 44만 9천 원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원. 네. 뭐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임팩트 네. 따로 사고 앰프 따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죠. 그렇죠. 네. 네. 스파이더는 그러니까 뭐 약간 돈값이요? 다 사기는 네. 네. 좀 그렇고 네. 근데 맛은 다 보고 싶고 네. 하시는 분들에게 네. 딱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자. 점수 몇 대 몇? 7.0, 8.0. 아, 이렇게. 중간 딱 중상위권의 점수가 예, 나왔네요. 그냥 맛있는 동네 뷔페 느낌이에요. 그래, 네, 맛있는 동네 네, 뷔페에서 싸고 네. 맛있고 다양하고. 네, 이번에 먹다 남은 거 포장 서비스를 좀 시작해 주는 예. 느낌.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뭐 우리가 요새 뭐 프로페셔널 페달보드 뭐 400만 원짜리가 나오는 이런 시기에 예. 또 이렇게 40만 원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디지털의 노력들도 계속해서 아, 좀 이렇게 대단해요. 네, 네. 네, 열심히 저희가 또.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